아이쿠, 꼰대 아이쿠입니다. 아주 무더운 날이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. 노인들은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후가 무섭습니다. 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조금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취업보다는 창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극적인 사람,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서 정주영 회장님을 꼽았다 그러네요. 그래서 대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도전하고 창업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, 학생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AI도 하고 또뭐 패션도 하고 또 수소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런 도전을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말합니다. 근데 저도 해봤는데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.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말하느냐? 너무 어렵기 때문에, 그 도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, 힘든다는 이야기만 하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거니까,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줌으로 인해서, 뭐랄까, 그 도전을 하고 나서 그 도전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안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뭐 견딜 수 있는 하나의 뭐 격려? 수식어?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 얼마 전에 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. 구글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로 성장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처음 탄생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, 그 신혼을 금방 한 주부였다 그러죠. 수잔 워저스키. 그 수잔이 그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방과 차고지를 이제 구글 창업 멤버들에게 빌려줌으로 인해서 구글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커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준 거죠.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중요한 역할도 많이 했던 그 수잔이 요 얼마 전에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네요. 만약에 저한테 누가 어떤 회사를 만들 거니까 그렇게 좀뭐 회사를 좀 빌려달라, 장소를 제공해달라, 혹은 투자를 해달라.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? 저는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조금 경험을 하고 재정적으로 성공한 기성세대들이 이제 갓 성장하는 또 성장하려고 출발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참여하고 기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날의 삼성, 오늘날의 SK, 오늘날의 현대를 통한 어떤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기업을 기대한다?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.
왜냐? 이미 너무 거대해졌고 또 성과 위주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험하거나 새로운 도전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유감입니다. 그러면 지금의 구글 같은 회사,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창업을 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응원하고 또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정말입니다.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미래의 엔비디아, 미래의 삼성보다 더 나은 회사, 미래의 구글보다 더 나은 회사, 무언가 더 나은 것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, 또 그런 꿈을 가지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MZ세대들의 그 도전과 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,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 뭐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단지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뭐 일종의 덕목 같은 것이다,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어렵지 않게 이 막 탄생하는 스타트업들을 쳐다보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세대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